그랜저 HG 헤드라이트 교체해 볼까요? 새 것으로 교체하면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차량 헤드라이트는 수면 믿는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 운전석 쪽은 빵빵한데 보조석 쪽은 불빛이 없는 것이 관찰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차량 본닛을 열어주세요. 보시면 불빛이 꺼진 곳 쪽을 확인하시고 꺼진 라이트 안쪽에 원형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빼주면 돼요. 먼저 구입한 부속 설명부터 드릴게요. 모비스 정품 부속이고요.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6,490원이네요. 부속을 열어서 제품이 온전한지 확인해주세요. 간혹 불량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라멘트가 잘 보일 정도로 온전하군요.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교체해볼까요? 엔진수 커버는 다소 작은 모양이고요. 상향된 커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두툼해 보이기도 하고요. 외부 쪽, 휀다 쪽, 주행등 커버입니다. 레버를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쉽게 분리돼요. 이렇게요. 생김새는 상향된 커버에 비해서 주행등 커버는 다소 큰 모습이고요. 좀 얇게 생겼네요. 커버 쪽에 손을 넣고 주행등 전구를 빼줍니다. 자, 보이시죠? 새로 구입한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아, 여기서 꿀팁인데요. 전구를 만질 때는 장갑을 꼭 껴주세요. 지문이 문제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새 것과 비교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필라멘트가 끊겨져 있어요. 왼쪽이 새 거고요. 오른쪽이 끊긴 낡은 부품입니다. 이제 새 할로겐 전구를 부착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요. 이쪽 방향이 맞군요. 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커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닫아주세요. 톡 소리가 납니다. 시동을 켜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미등 상태이고요. 라이트를 켜니 잘 켜진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네요. 왼쪽을 가른 거죠? 우측과 같은 빛이 나옵니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작업 후에는 반드시 본닛을 잘 닫아주세요. 확인해 볼까요? 잘 닫혔군요. 오늘도 미션 완료입니다. 안전한 운전 되세요. 감사합니다.